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전국 고등학교 탑 50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통계의 특징은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들은 역시 자사고, 외고, 과고, 영재고 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 상위 50개 고교 중 일반고도 무려 13곳 고등학교로 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대부분이 사립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상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변하지 않아서 서울 소재 고교 27곳, 경기 소재 고교 11곳으로 과반수 이상인 총 38개의 고교가 수도권 소재로 확인됩니다. 또한 정시 합격생 중 절반 이상인 56%가 N수생으로 24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는 정시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수능이 처음인 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유리한 N수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낸 고등학교를 왜 알아둬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입시 결과는 곧 대입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입시의 흐름에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지를 살펴봐야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올 2022년도 입시에서는 통합형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변화 때문에 수학의 과목 선택에서 유불리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수학 1등급을 기존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싹쓸이해가면서 교차 지원 사례도 부쩍 늘었고 40%나 확대된 정시 정책에 따라 기존의 판을 뒤엎고 수시보다 정시에 더 강한 학교가 유리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서울대 입시 결과는 곧 현재의 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선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게 된 학교들은 2022년도에 들어선 정시 확대 정책이라는 흐름에 잘 탑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서울대 입시의 특징 중 재수생 강세와 교육특구 합격자 증가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울대 합격생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 과학고 등을 비집고 일반고 학생들이 추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정시 준비를 탄탄히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정시는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수시에서 떨어지고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소위 패자 부활전 정도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상위 학교일수록 이러한 입시의 흐름에 맞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증명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전국 고등학교 탑 50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외대부고가 차지했습니다. 외대부고는 2022년 정시에서 41명, 수시에서 36명, 총 7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자사고입니다. 2위는 서울과고입니다. 56명. 3위 경기과고, 둘 다 과학고등학교죠. 4위는 대원외고, 5위는 자사고인 하나고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대전과고, 7위는 인천영재고가 차지했습니다. 대전과고나 인천영재고는 영재과학고입니다. 7위는 자사고인 세아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35명을 합격시켰습니다. 9위 한국영재학교, 10위는 대구과학고등학교가 3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위부터 50위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전국 고등학교 탑 50위, 자사고, 외고, 과고, 영재고, 일반고를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